제가 좀 전에 황창현 신부님 영상 강의를 듣고 있었는데 갑자기 실시간 번개팅이 뜬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들어갔더니 줌으로 참석할 수 있는 사람들 줌으로 들어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잽싸게 들어갔는데 도대체 이게 웬일이에요? 황창현 신부님 강연 듣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좀 나이가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한국에서는 이렇게 줌 미팅을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 미국에서는 한국 학교도 줌 미팅을 하고 제가 성당도 오늘은 추석 미사 봉헌하려고 가서 신랑하고 같이 갔는데 보통은 다 집에서 온라인 미사를 보거든요. 근데 오늘 저녁에 황창희 신부님 못본게 있어서 보다가 줌 미팅에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다섯 분 정도 참석을 한것 같아요. 그래서 황창희 신부님하고 잠깐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저는 가게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잘안 맞을 것 같아요. 저는 실시간도 사실 들어가기 어려워서 가게에서 항상 켜놓고는 있지만 댓글을 달거나 이런 참여하기가 되게 어려웠었거든요. 근데 오늘 일요일 저녁에 마침 저녁 다 먹고 영상 보고 있다가 갑자기 황창희 신부님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너무 떨려가지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저 뒤에 사진이 많은데 다 뭐냐 그랬는데 다 방탄 사진이라 그랬어요. 사실 가족 사진도 있고 방탄 사진도 있고 한데 네. 너무 떨렸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기쁘고, 4년 전인가? 네, 그때 저희 성당에 오셨었거든요. 그때 제가 성당 다닌 지 아주 초기였어요. 교회를 다니다가 성당으로 옮겨서 다닌 지 초기였는데, 그때 그 청국장 사는 게 너무 경쟁이 치열해갖고 못 샀었어요. 저는 그런 거잘 알지도 못하고, 근데 이제 친하신 분이 하나 몰래 구해서 뒤에서 주셨어요. 근데 집에 와서 그걸 먹는데 저는 잘못 먹겠더라고요, 그때는. 그래서 그 청국장 50불 주고 산거 4년 전에 그거를 거의 4년에 걸쳐서 먹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퍼지면서 그리고 제가 매일매일 황창현 신부님 영상을 아침 저녁으로 보거든요. 진짜 입에서 그 노래가 막 나올 정도로 동글동글 청국장 노래와 또 트로트 청국장 노래 매일 들으면서 와 정말 내가 트로트 잘안 듣는데 이 트로트는 우리 20만 명 사이버 성당 신자들이 듣는 최고의 트로트다라고 하면서 제가 정말 추천하고 싶은 그런 트로트이 됐거든요. 어쨌든 황제 신부님하고 대화를 하고 줌에서 이렇게 뵙니까 마치 옆에 있는 것처럼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근데 말도 잘 못하고 제가 작년에 BTS 공연 갔을 때그 설레임 그런 것처럼 제가 방탄을 좋아한 지 3년이 됐거든요. 내가 언젠가는 콘서트에 가야지 했는데 정말 뜻하지도 않게 작년에 콘서트에 가게 된 거였어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코로나가 터지고 올해는 사실 공연 4개를 다 예약을 했거든요. 애틀랜타에서 2개, 시카고 하나, 뉴욕 공연. 그런데 이렇게 되면서 못 가게 됐잖아요. 그리고 어쩌면 정말 다시는 그런 공연을 못할수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작년에 갔다 온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실 그 매일 그냥 노래를 듣는 것도 좋지만 그 공연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거는 가보지 않으면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원래 눈물이 좀 많은데 갱년기가 되면서 잠도 없어지고 눈물만 많아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슨 얘기했지? 항상 이렇게 기억도 안 나고 미국에 온게 나이키 본사에 출장을 왔다가 거기 계신 한국 분들을 보고 내가 미국 와서 한 6개월 1년만 영어 공부하면 이분들처럼 좋은 나이키에 취직할 수 있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죠. 정말 6개월 공부하고 영어 포기하고 그냥 살고 있어요. 그리고 정말 이, 삶이 의도하지 않게 제가 그 나이키 본사 출장 왔을 때 점심 때 항상 샌드위치를 사주더라고요. 점심으로. 그래서, 무슨 이런 맛없는 샌드위치를 사주나. 제가 그때는 정말 핫도그, 피자, 뭐 샌드위치 이런 것도 안 먹고 정말 토종 한국 음식만 먹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미국에 와서 샌드위치 샵, 카페테리아를 운영하면서 수도 없이 많은 샌드위치를 만들어서 미국 사람들한테 대접을 하고 있습니다. 참
삶이 의도하지 않게 계획한 거와는 다르게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저희 아들들은 가끔 이야기해요. 엄마 아빠가 자기들 교육을 위해서 미국에 와줘서 이렇게 고생하고 살아서 너무 고맙고 잘 해야 되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제가 미국 온거 아니거든요. 이거 알면 되게 서운해할 텐데. 네, 어쨌든 제가 황정희 신부님하고 줌 미팅을 하면서 아 언젠가는 줌 미팅에 함께 참여하게 해주세요 했는데 너무 빨리 이루어져가지고 그냥 너무 기쁜 거예요. 진짜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닐 수도 있는데 그냥 제가 너무 존경하고 너무 따르고 싶고 같이 하고 싶고. 잠비아 신학교 거기에 저도 가서 봉사하고 싶고, 제 평생, 제 노후에 하고 싶은 게 잠비아 봉사에 참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대화를 할수 있는 그런 게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작년에 방탄 공연 갔다 온 것도 그렇고, 그래서, 중년이 되면서, 아이들만 꿈이 있는 게 아니라 중년도 나이가 들수록 내가 무엇을 하고 싶고 앞으로 무엇을 하면서 살겠다 이런 거를 위시리스트를 적으면서 사는 게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또한번 하게 됐어요. 제가 노트를 적으면서 저 고등학교 때 정말 열심히 살았거든요. 시간 항상 저는 24시간을 적어 놓고 시간 단위 분 단위로 제가 할 일? 해야 할 일을 적으면서 살았어요. 굉장히 열심히. 제가 굉장히 머리도 나쁘고, 기억력도 나쁘고, 되게 잘 까먹고, 기억을 못하고 이런 사람이라, 어렸을 때부터 그랬거든요. 나이 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항상 노트를 적고 살았었는데, 언제부턴가 적지도 않고, 기억도 안 하고, 이런 삶을 살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최근에 제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생각을 하면서 적기 시작을 했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살고 싶다. 그리고 자동으로 또 그렇게 적다 보니까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적고 이렇게 살게 해달라고. 근데 그런 것들이 적다 보니까 정말 너무나 빨리 이루어지고 응답을 받게 되더라고요. 그중에 하나도 오늘 황정열 신부님과 줌 미팅이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도 또 많은 기회가 있겠지만 제가 가게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잘안 맞고 일하다가 참여하기도 어렵고 근데 한국 아침이고 여기는 저녁이잖아요. 어떻게 우연히 시간도 딱 맞고 마침 제가 또 황정열 신부님 영상을 보고 있을 때였으니까 쉽게 또그 실시간 그게 뜨는 거를 알 수가 있었던 거고 그래서 막 횡설수설 너무 기뻐가지고 앞으로도 열심히 제가 해야 될 일과 하고 싶은 일들, 앞으로 어떻게 살겠다는 거, 이런 것들을 적으면서 체크하면서 산다면 정말 많은 부분들이 이루고 살수 있을 거라는 그런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제가 요즘 청국장을 정말 너무너무 열심히 잘 먹고 있어요. 4년 전에 황천 신부님 오셨을 때산 청국장 정말 4년 동안 먹었다 그랬잖아요. 버리기 너무 아까워서. 근데 이 바이러스 코로나 터지면서 제 몸을 위해서 뭔가를 먹어야 되겠다 하면서 막 비타민도 사서 먹고 약도 사서 먹고. 근데 제가 알약 같은 걸못 생기거든요. 그래서 물약도 먹고 정말 작거나 아이들 젤리 같은 비타민도 먹고 그러다가 황정희 신부님 그 영상을 매일매일 듣다 보니까 세뇌가 당하는 거예요. 이 청국장을 먹고 싶다는. 그래서 주문을 했는데 예전과는 너무나 다르게 이게 너무 맛있는 거예요. 정말 그냥 가루로 먹어도 맛있고 물에 타서 먹어도 맛있고 여러 가지 그냥 다 맛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아이도 주게 되고 신랑도 주게 되고 또 한국의 가족들한테도 먹으라고 막 홍보를 하게 되고 사드리게 되고 애틀란타에서도 아는 사람 만날 때마다 청국장 홍보를 막 하고 지금 제가 사실은 많이 10개씩 주문을 해서 필요하다 그러면 50불 받고 드리거든요. 제가 장사하는 거 아니고 아시잖아요. 50불 배송비 포함해서 똑같이 50불이라는 거. 근데 어차피 5개 이상을 주문해야 되니까 제가 10개 해서 이 애틀란타 근처에서 사고 싶지만 주문하기 어려우신 나이 드신 우리 언니들 제가 구매해 드릴 테니까 저한테 메시지 주시면 저랑 시온이나 이치마트에서 만나서 제가 드리도록 할게요.
정말 너무너무 행복한 오늘 일요일 저녁이었고요. 아, 정말 방탄 덕분에도 너무 행복하고 우리 황철희 신부님 덕분에 제가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고 너무너무 감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미국을 오게 된 거, 하나님이 저를 미국에 보내주신 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황철희 신부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또 우리 방탄을 만나게 정말 자만에 빠져서 살던 한국에 살았다면 방탄소년단도 만나지 못했고 하나님도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오늘 이거 뭐지 진짜? 예. 간증 시간도 아니고 아, 이 영상 너무 창피해서 못 올릴지도 모르겠지만 너무 기뻐가지고 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건 뭐냐면 줌으로 이제 참석을 해서 황창희 신부님하고 이제 줌을 앞으로 자주 하신다고 했으니까 줌을 할때 유튜브 보던 거를 정지하고 줌 대화를 하셔야 돼요. 제가 황창희 신부님이 대화를 할때 자꾸 뭔가 이중으로 에코가 들려서 말을 제대로 못하고 빨리빨리 말도 못하고 대화가 잘 진행이 안 됐던 게 유튜브를 그냥 켜놓고 하다 보니까 이게 말이 이중으로 에코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에 줌 미팅 하실 때는 항상 유튜브를 끄시고 줌만 켜고 하시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너무 행복한 일요일 저녁이었어요. 빨리 자고 내일 또 가게 가서 열심히 일하고, 네, 물론 마스크 열심히 끼고, 네, 열심히 열심히 살겠습니다. 바이러스 물러가서 제가 한국 가서 황철현 신부님 만나는 그날까지 또 우리 방탄 공연 다시 볼수 있는 그날까지 정말 열심히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애틀랜타 한국 엄마 애틀맘이었습니다. 모두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